많이 아프죠? 괜찮습니다. 죄송해요, 저 때문에. 뭐 그렇게 죄송하면 탁구대에 저랑 나가시든지요. 네? 그렇게만 해주면 아픈 것도 싹 나을 것 같은데. 까짓거? 오케이. 우리 둘이 나가요, 그럼. 기우씨, 탁구대회 우리 둘이 나가기로 했으니까. 그런 줄 알아? 아, 선배 그런 게 어딨어요, 치사하게. 나랑 나가자니까요. 벌써 마음 굳혔으니까 그 얘긴 그만. 알았지? 아유, 될 놈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? 대신 뭐 내가 우승하면은 트로피 만지는 거 정도는 해줄 테니까 너무 섭섭해 말아요. 아우, 얄미운 자식. 무슨 일 있어? 왜 그렇게 과음을 해? 어? 그러고 보니 형이 있었네? 아, 싱거운 놈. 아, 여태 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냐? 형, 부탁 하나만 하자. 아, 뭔데? 아, 왜 이래 징그러워, 이거 나? 맛있니? 너를 똥장군으로 부르던 놈을 제치고 내가 탁구대에 나가기로 했어. 너도 통쾌하지? 아니지, 내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겠다. 뭐가 좋을까? 뭔가 귀족적이고 품위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는데. 그래, 알렉산드리오 까베르네 부르봉 3세가 좋겠다. 넌 이제부터 알렉산드리오 까베르네 부르봉 3세야. 이름처럼 멋진 토끼로 살아. 알겠지? 너 뭐하는 거야? 이거 어디다 팔려고 그러지 너? 아, 아니야 누나. 그럼 뭔데? 이거 엄마가 너 먹이라고 특별히 지어보낸 총명탕인데 어디다 빼돌리려고. 아, 이 총명탕을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애가 있어서 갖다 주려고 그래. 너나 잘해, 어? 40명 중 39등 한 주제에 누가 누구 걱정해? 아, 글쎄, 그런 나보다 더 못한 애가 있다니까. 누군데? 누군데? 아, 거야 말 못하지. 걔도 걔 나름대로의 프라이데이가 있는데. 프라이버시지, 프라이데이냐? 무식한 게 누굴 걱정해. 아, 그만해 누나. 아, 때리지 좀 마. 야, 임시환. 어?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? 할아버지가 문 열어주셨어. 또 공부하냐? 어, 좀 이따 학원 시험 있잖아.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니 네 심정은 오죽 답답할까. 어? 자, 이거 먹어. 이게 뭐야? 이게 총명탕이라고. 너 같은 애한테 꼭 필요한 약이야. 내가 이것 때문에 누나한테 한 달치는 두드려 맞았으니까 꼭 잘 챙겨 먹어야 된다. 이걸 왜 나한테 줘? 너 먹어. 네가 지금 내 걱정할 때냐? 난 충분히 총명해서 이런 거 필요 없거든? 자, 얼른 먹어. 사약 들이키듯 쭉. 아니요, 저도 막았습니다. 연습 시작할까요? 잠깐만요. 어? 선배! 우리들도 탁구대회 나가기로 했습니다. 아니, 누구 마음대로요? 각 프로그램별로 한 팀씩만 나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예선전 치르고 이긴 팀이 나가자 이겁니다. 하 선배 원칙 좋아하시잖아요. 원칙대로 하자 이 소리입니다. 그 실력으로는 내 발가락 끝에도 따라오지 못할 텐데요. 선배야말로 시합 끝나고 제 발밑에서 무릎 꿇고 울지나 마십시오. 좋습니다. 대신 지고 나서 딴소리하게 엮입니다. 미투입니다.